이휘재의 쌍둥이들이 층간소음이 어찌나 심했는지 바로 아랫집의 사람이 직접 등판해 층간소음을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던 이휘재와 그의 쌍둥이 아이들이 얼굴을 알리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 예능에서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씨까지 출연하면서 아내 문정원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쌍둥이들과의 즐거운 한때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유하면서 네티즌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자 쌍둥이 아이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뛰어다녔을지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댓글이 문정원의 피드에 달리게 되는데 이휘재의 실제 아랫집 거주자가 아이들이 몇 시간씩 뛰어다니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매트라도 깔아주길 바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미 아래층 사람은 다섯 번이나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리모델링 공사부터 1년 넘게 참고 지내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임신 초기라 예민하니 제발 고쳐주길 바란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에 장문의 글로 사과글을 올렸고 야단치며 다시는 이런 고통을 전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아파트를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층간소음을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점은 문정원 씨의 개인 인스타그램에서는 그간 쌍둥이들의 놀이가 보통 집에서는 쉽지 않은 수준의 놀이가 많이 공개되었다는 점입니다. 피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는 물론 댄스까지 여느 아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활동량이 아무리 고급 아파트라 할지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더욱이 네티즌들로부터 이번 사건이 지적된 점은 문정원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휘재가 층간소음 걱정은 매트 하나 깔면 괜찮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 알면서도 왜 너희 집에 매트 시공 안 했냐 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휘재의 층간소음에 이어 12일 한 커뮤니티에서는 개그맨 안상태를 저격하며 아랫집 사람이 층간소음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며 2020년 3월 임신 28주차의 몸으로 이사 왔을 때부터 밤낮 구분 없이 물건 던지는 소리, 발망치 뛰는 소리 등등 수차례 시계인가 있어 왔으나 이것을 해결하려는 조치도 배려도 없었다라며 폭로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안상태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랫집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밝히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